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공원은 창원의 대표적인 환경 친화적 공원인 용지 호수 공원을 소개합니다. 햇살도 좋고 거기 사람이 별로 없어서 좋네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다 말라가지고 기분이 소리가 들어오면 발살 소리가 막 나요. 답답해서 산책하러 바깥에 나왔어요. 도심에서도 가깝고요. 사람도 없고 날씨도 너무너무 좋고요. 한적해서 걷기에는 딱인 것 같습니다. 창원의 대표적인 공원으로요. 이름이 용지호수공원이라고도 하고 용지공원이라고도 불립니다. 창원에는 다른 지역보다 특히 공원이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이 용지호수공원은 특히 시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공원이고요. 도심에 있는 보기 드물게 자연친화적인 잘 조성된 공원입니다. 지금 보이는 작품들은 2016년 창원 조각 비엔날레 작품들인데요. 작품들을 쭉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또 좋은 영감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지호수공원은 산책길을 비롯해서 무빙보트도 있고요. 음악 분수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비엔날레의 작품 감상들 군데군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작품들을 감상할 수도 있고요. 온 가족이 가볍게 올 수 있는,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 용지호수공원은 2006년에 전국 아름다운 도심 공원 베스트 5에 선정되기도 했다고 하니까 나름 인지도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이 공원은 낙동강에서 흘러든 물이 고여서 생겨난 용지호수를 중심으로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변 산책로도 있고요. 잔디 강장도 있고 그리고 경남 항일 운동 기념탑도 있고 다양한 시설들이 공원 안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잔디 광장과 산책로를 거닐다 보면 정말 조각 작품과 더불어서 용주 호수 공원의 매력을 마음껏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고요. 특히 이 공원의 매력은 밤에 더욱 빛나는데요. 석양이 물드는 하늘 풍경에 아름다운 조명이 특히 유명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용지호수공원을 밤에 와서 한번 보면 창원 최고의 야경으로 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름에는 제가 보니까 이 음악 분수가 굉장히 멋져요. 그래서 음악 소리에 맞춰서 흥겹게 시원한 물줄기를 쏟아내는 이 음악 분수를 보면 여러분들도 이 음악 분수 쇼에 반할 겁니다. 그거는 제가 4월부터 10월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들도 창원에 오실 일이 있으면 야경에 오셔가지고 밤에 오셔서 이 용지호수 공원의 야경을 보셔도 되고 낮에는 또 낮의 풍경을 감상하면서 산책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요, 혼자 와서 산책을 해도 되고 운동을 해도 되고 가볍게 풍경을 보면서 벤치에 앉아서 책을 읽어도 되겠죠. 물론 요즘은 조금 조심스럽죠. 자, 여기 보면 걸어다니는 도서관이 보이죠. 도심 속에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 같은데 안에 책도 있네요. 이렇게 쭉 가다가 보면 또 용지호수공원 맞은편에는 음식점도 많아요. 음식점이랑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뭐 커피숍이나 이런 것도 많고요. 요즘은 뭐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부분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으니까 특히 이런 공원 산책 조용할 때 하는 거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신 건강에도 좋고 실제적으로 신체적인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기만 해도 어때요? 같이 걷고 싶지 않나요?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렇게 축 늘어진 나무도 나름 운치가 있네요. 아직 얼음이 완전히 녹진 않았어요. 여기에는 무빙 보트들이 지금 그냥 코로나19 때문에 운행을 못하고 그냥 서 있는데 안타깝죠. 그리고 방금 새 두 마리 백조였어요. 이 용조수에 있는 저기 한 마리 또 날아가는 거 보이네요. 좀처럼 날지 않는데 저도 처음 봤어요. 이 백조 두 마리가 날아가는 걸 처음 봤거든요. 아, 카메라에 제대로 못 담아서 아쉽네요. 먹을 게 있나 봐요, 호수에. 자, 아까 날아가던 백조, 본인, 결국 같은 말이죠. 백조가 유이 호수위를 유유히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아하죠? 백조의 호수가 생각나네요. 자, 얘가 어디 가나 했더니 지금 두 마리가 있거든요. 이 호수에 가는 거 쭉 갔더니 얘를 보고 왔나 봐요. 나머지 한 마리 보이죠? 네. 정말 아름다워요. 백조는 굉장히 평화로운 그런 모습이에요. 저는 이 백조가 한 번 더 날아주기를 기다리면서 계속 서 있었는데 더 이상의 행운은 오지 않았습니다. 얘네들이 어디로 이렇게 급하게 갈까요? 아, 저기 먹이 주나 봐요. 먹이 주니까 단체로. 오늘은 창원에 있는 용지호수공원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해에서 구멍을 꿈꾸다의 남해몽이었습니다.